빠뜨린 게 있네요.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팝에게 돈을 보내려면 먼저 팝이 자기의 팝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팝키는 퍼블릭 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락킹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여기 밑에 두 번째입니다. 그죠? 팝이 에그한테 주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락킹 스크립트, 위에 있던 락킹 스크립트를 이렇게 unlocking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가 이 unlocking 스크립트를 돌려봤을 때 갑이 true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아하 정말 밥이 이 이전에 앨리스가 이 락킹 스크립트에 넣어뒀던 팝키 이게 밥 그잖아요. 밥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밥이 엘가한테 또 다시 전달할 때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락킹 스크립트 앨리스가 락킹 스크립트에다가 밥에 팝키를 넣은 것처럼 밥도 마찬가지로 엘가의 팝키를 락킹 스크립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hello 락킹 스크립트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값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펑션을 치면은 여기에 락킹 펑션 그리고 아규먼트가 팝키 엘가의 팝키가 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unlocking 스크립트가 되는 거고 이것은 아규먼트가 두 개가 되겠죠. 이 락킹 스크립트 이전에 봤던 팝키 요 녀석 위에 있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과 프라이빗 키 밥의 프라이빗 키를 넣어줘서 아하 요걸 풀 수 있는 사람 그죠? 요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밥밖에 없다. 그래서 밥이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구히 찾을 수가 없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팝키를 적는 것이 아니라 락킹 스크립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락킹과 언락킹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여기도 지금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언락킹 스크립트 해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팝키가 찰리께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나요? 등등 찰리 팝키가 있었고 그리고 또 좀 더 있죠. 위에 보니까 누구였죠? 데이브 존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데이브와 존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앨리스가 밥을 떠줄 때 찰리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데이브와 그리고 또 팝키 마찬가지 존 요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JOHN 그죠? 그리고 프라이빗 키 이건 앨리스 이건 앨리스였게 돼야 되겠죠. 앨리스 요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 그림하고 요것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둘 다 다르죠? 그죠? 내용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 들어간 이름이 달라요. 얘는 밥이 들어갔고 엘가가 들어갔고 다음에 락킹 스크립트에 들어있는 것도 여기 있는 찰리 데이브 존이고 여기는 밥이 되고 그리고 프라이빗 키나 여기서 앨리스께 들어가고 여기는 밥이 들어가게 되고 그죠?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수학적인 거예요. 수학적이고 뭐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코딩 측면인데 요 알고리즘을 먼저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사실 자동입니다. 그런데 요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다 설명해 뒀는데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이걸 설명을 해 본 데가 없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림. 그렇죠? 위에 있는 그림.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렇게 아웃풋으로 만들어지고 여기도 뭔가 인풋이 있겠죠. 그리고 앨리스의 인풋이 있고 그것이 다시 밥에게 전달되고 앨리스가 밥에게 24코인을 준 거죠. 준 거고 밥은 다시 24 이게 여기 혼자 날름 있는 게 이게 UTXO입니다. UTXO 여기 처음에는 UTXO가 이게 UTXO 그죠? 두 번째 UTXO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UTXO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쓰잖아요. 이걸 이 중에서 16만큼 쓰죠. 16만큼 쓰니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얘가 UTXO가 되는 거죠. 그죠? UTXO고 얘가 UTXO고 그죠? 얘
UTXO는 세 개입니다. 예. 예. 얘는 아니에요. 얘는 지금 쓰, 들어와 버렸잖아, 인풋으로.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인풋 자리 있으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요걸 잘라 가지고 잘라서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요. 어디 갔나?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직 애가 쓰지 않았어요. 안 쓰지 않았으니까 여기 UTX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UTXO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UTXO 개념입니다. UTXO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구성되는 거, 이게 왜 구성되는지, 빨간색은 진짜 코인인지 여부, 그리고 앨리스가 진짜 주인인지 여부는 이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이게 앨리스가 진짜 주인인지 판단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UTXO에서 삭제되고 다시 UTXO, 새로운 UTXO를 만들고, 그러니까 UTXO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삭제됐다는 것은 다음번 블럭이 만들어져야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음번 블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마이너가, 특정 마이너가 UTXO에서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빠르면은 뭐 수초 내에 전파될 수도 있겠지만은 전파 안 된다 그러면 며칠 뒤에 그 전파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확실히 전파될 거라고, 확실히 삭제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그죠? 이제 피어투피어 통신을 통해서 운이 좋으면은 몇 초 내에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뭐 보통의 경우라 그러면은 맨날 며칠이 지나더라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블 스펜딩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새 UTXO가 작성될 때 그때 쓰야 비로소 이전에 삭제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림에서 UTXO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요 글의 메커니즘,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이죠. 그죠? True로 리컨되면은 진짜 맞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요걸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나머지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나머지 진짜 코딩하는 이제 기술에 불과합니다. 수학적인 거에 불과하고, 그리고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가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하는 것들, 그것도 역시도 수학 알고리즘이지 이 기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취지는 제가 설명드린 데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